그 헌인마을 네, 그 헌인마을 취재식 게이트 방송 봤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 한번 했었고 다음 주에는 거의 나왔던 김순구 교수인가요? 그분도 한번 저희 이제 인바이트 하려고 네, 아유 굉장히 예, 그 쉽지 않은데 그러는데 예. 그래도 예, 꼭 관심 가져주신 게 되게 감사하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도 저는 이제 그 헌인마을 방송과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것도 카르텔에 뭔가 맞아요. 집중화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느낌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 기자님한테 뭐 많은 부분이 취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그래도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복잡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그 그건 다음 주에 우리 김 교수한테 얘기 좀 듣고 강 기자님이 요약과 정리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 저변 대표님이 해설해 주시는 이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인마을 카르텔은 워낙 이제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네. 지금도 현장에 가면은 바로 이게 불법적인 공사와 그다음에 분양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요. 네. 일단 지금 그 헌인마을 하면 잘 모르시는데 이제 이게 그 내곡동에 있어요. 그 서울시 거의 끝자락에 네. 있는데 그 헌인마을을 이제 지금 이제 그저뭐 기반 공사하고 지금 이제 분양을 이제 강남에서 하고 평당 뭐 1억 5천? 예. 근데 평당 1억 3천에서 1억 5천이에요. 야. 220세대 초호화 빌라를 분양을 하는데 이게 네. 사상 최고가 분양이에요. 뭐 반포 이런 데서도 예전에 뭐 폈지만 평당 1억 3천, 4천, 5천을 간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한 복판도 사실은 그렇게 그런 가격에 분양한 적이 없는데 지금 서울시 끝자락에 있는 내곡동에서 네. 호화 빌라를 분양을 하면서 1억 네. 3천에서 5천 정도.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또 분양가 규제를 받으면 그렇게 초고가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그이 집단 공동주택을 만들 때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분양가 규제를 안 받아요. 아, 그것도 아는 거구나. 예. 낙하고 한 그러니까 거구만. 거기가 지금 단지가 220세대인데 당연히 220세대면 분양가 규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고 그걸 10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담보다 30세대 미만으로 네. 그렇게 해서 건축 신고를 해. 신탁사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러면 공사 현장에 가보면 10개 블록으로 나눠서 신고했기 때문에 각 블록별로 따로 별도로 공사 표지판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공사 표지판이 딱 하나입니다. 거기 이제 헌인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그 시행사가 예. 220세대를 전부 통합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분양도 220세대를 통합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이제 분양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분양가 규제를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220세대니까. 안 받고 1억 3천에서 5천을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갔던 게 거기서 삼부토건이 나오고요. 조남호 회장 나오고 그 무슨 뭐 그러니까 아들인가 이게 뭐 원래가 이제 나오고. 삼부토건의 조씨 일가가 하던 사업인데 그 조씨 일가가 이제 그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8천억 넘게 이제 그어 이게 채무가 쌓여요.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난 뒤에 이 8천억짜리 이 채무를 껴안고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채권단의 그이 주관사가 어디냐면 우리은행이에요. 그 말썽 많은 우리은행. 그 우리은행이 8천억짜리 채무를 이상한 사모펀드에다가 1,800억에 팔아요. 그 거기서 최은순이 등장합니까? 예, 근데 그 사모펀드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모펀드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까 헌인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헌인타운 개발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신원종합개발인데 그 신원종합개발의 대표이사를 최은순 씨가 꽂아 넣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그 나왔어요. 녹취록 저도 들었습니다.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의 장남, 예, 조시현 씨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녹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최은순 씨 정도의 특혜 배경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버젓하게 이걸 220세대를 이렇게 10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쪼개기 편법 분양을 하고 그런 사실을 서초구청 서울시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거기 또 오세훈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세훈이.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원래 시행을 했던 게 5개 페이퍼 컴퍼니가 나눠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 5개 페이퍼 컴퍼니가 이게 환지 사업이니까 그
이 저 노른자 땅을 전부 차지하게 하고 원래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그 이 변두리로 이제 몰아내게 하는 그 실시 계획을 예. 예, 승인해 변경해 준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원래는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제동이 걸렸는데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서 이 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준 거예요.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들이 전부 다 이 노른자 땅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직후에 네. 두 개 페이퍼 컴퍼니로 정리가 돼요. 아, 선수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두 개 페이퍼 컴퍼니는 전부 아까 얘기했던 최은순이 꽂아놓다는 우진호가 다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에는 조 씨 일가, 최은순 씨 일가,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돈이 사실은 옵티머스 라임 돈도 떠올려 들어가거든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연합 세력들이 다섯 개 세력들이 각자의 빨대를 꽂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이게 최은순으로 다시상 단일화된 거예요. 카르텔 단일화했어. 단일화된 거.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가 두 개 페이퍼 컴퍼니로 정리가 됐는데 두 개 페이퍼 컴퍼니는 아까 했던 대로 최은순이 꽂아놓았다는 그 우진호 씨가. 세력 싸움에서 최은순이가 이제 대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단일화되고 난 뒤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법 분양 공 뭐 시공하고 있는 걸 지금 서울시나 에, 서초구청이 다 지금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하겠어? 네. 감히 장모님이 움직이시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이 금융 마피아 그다음에 뭐 저기 예, 국세청 그다음에 검찰 법원. 그다음에 뭐 행정장까지 전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득권 카르텔이 사실 총 종원돼 있는 게이트예요. 심각합니다. 그거 뒤져보면 우리 뉴라이트, 올라이트, 올드라이트 상관없이 지배라이트가 나오겠네. 현대편이. 야, 우리 참 대통령의 그 인척들이 그래도 민주화 이후에 상당히 조심들을 해오는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냥 무너뜨려버렸네. 옛날에 갖다 쓰는 이거 어린 거죠. 그리고 벌써 이건 언론에서 터져서 그때 언론도 이제 완전히 다 그냥 자학대 있고 네, 마스크를 다 씌워놔가지고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 10년 전에만 해도 안 되는 일이죠. 박정희 때도 이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인척들을 꽉 잡아놨습니다. 관리했으나.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논아먹는 구조였는데 예, 최은순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독식이에요. 그래요. 그리고서 동업자들 항상 마지막에 쳐내버리잖아요. 이렇게. 정 대표 회장도 당했죠. 네. 그리고 이 허니마을 게이트도 보니까 지금 결국은 다섯 개 연합 세력들이 옵티머스 라임 그 주가 조작 세력들까지도 전부 다 들어와서 있다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최은순 씨가 거의 지금 독식하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가석방으로 추락하셔갖고 이거 했구만. 가석방으로 나오자마자 그 허님마을의 마지막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교회, 진행하는데 교회를 그냥 다 헐어버렸어요. 그럼 다섯 개라는 게 지금 뭐 삼부토건 그죠? 삼부토건 조씨 일가가 있을 조씨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옵티머스 라임 사건인데 옵티머스 라임에는 다양한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어요. 아까 뭐 이종호 같은 애들 도이치모터스 이쪽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쌍방울도 사실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김종태? 네, 그리고 지금 삼부통원의 형식적인 오너인 조성욱 씨도 여기 뭐 들어가 있고.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최은순 씨 쪽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대통령 그러니까, 비즈니스 패밀리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온갖 또 저기 행정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쪽에도 다 각자의 빨대를 꽂고 있었다가 예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인허가까지 다 끝났는데 보통 인허가가 끝나고 난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보통 예. 불이지론을 받는데 여기는 거꾸로 인허가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불이지론을 받아서 그 불이지론 받은 게 6천억인가 그러거든요. 그 6천억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애당초에 이제 이 사업은 라임하고 옵티머스 돈을 받아가지고 8천억짜리 부실채권을 1,800억에 사고 여러 가지 사업 용도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일단 땡겨 쓴 게 아닌가. 그 특히 대선 기간 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1,800억의 부실채권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값만 1,800억에 인수하는 순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 한 1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이거는 손해볼 수 없는 사업인데도 그 사모펀드가
불과 2년 만에 202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그 5,900억의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저거 해 주는 거. 그러니까 5,9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미리 돈을 땡겨 먹은 게 아닌가. 아, 그렇지. 그리고 그 기간이 대선 기간하고 겹쳐.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뭔가 대선 자금으로 이 돈을 땡겨서 쓰고 그리고 나서 뒤에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허가 작업을 다 마무리된 뒤에는 브릿지론을 받아가지고 브릿지론이 6천억이고 그 다음에 이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 대선 기간을 거치면 손실을 봤던 금액이 5,900 비슷해요. 그래서 브릿지론을 받아서 이 손실 본 부분들을 채워놓고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들 대충 다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거기 정점에는 치윤순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선라이즈와 세관카르텔도 치윤순이가 있는 그렇지 거고.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온갖 예, 예. 행정특혜가 아니 그 대통령실의 비공개 회의에 김진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 치윤순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건희는 내가 보기에서 그냥 특공 대원 같아. 예. 윤순을 꽉 잡아놓고 있는 거 있고 잡아놓고 모든 있고. 이제 이 나쁜 짓들은 이제 치윤순하고 김진우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기회를 하는. 그래갖고 딱 카르텔도 형성해갖고, 야, 야 이거 뭐? 그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어느 정도 이 무감각인지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뭡니까? 지금 비슷한 예. 부영의 그 이중근 회장이 예, 이중근이 뭔가 서민 아파트 분양가 조작하다가 그걸 또 몇백억을 빼돌렸다가 이 구속이 됩니다. 네. 2018년도에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중앙지검장 때. 이 사람이 대한노인회장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장은 잘렸죠 당연히 구속되면서 근데 이 사람을 작년에 한동훈이 풀어줘요 윤석열과 사면 복권을 시켜주더니 올해 대한노인회장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맞아요 저도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건설 부정부패로 잡아놓은 사람을 자기가 풀어주고 쫓겨난 대한노인회 말이 선 거지 그 정권이 꽂아냈는데 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노인 대상 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이 사람들은 그냥 부정부패라는 거는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최은순 씨가 보통은 네. 이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시즌1과 시즌2가 있는데 시즌1은 저 송파동에서 이제 그 살 때. 네. 예, 그 당시에 최은순 씨의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부동산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네. 이제 최은순 씨하고 첫 번째 내연 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에 의해서 사실 최은순 씨가 부동산에 눈을 뜨는 거로 그래서 네. 주로 그때는 당진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획 부동산 하는 일을 도우면서 이제 부동산을 익히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정대택 선생님하고 얽혔던 이제 시즌 2에서는 새로운 내연남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김충식 씨예요, 소위. 김충식이. 아. 예. 그래서 김충식 씨가 거의 이 정권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그 최은순의 브레인 역할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이 김진우 씨가 이제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연남이 있을 때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예. 머리가 충분히 크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최은순 씨의 이제 내연남들은 다 이제 그 뒷방 노인대로 사실상 물러났고 제가 볼 땐 지금은 이제 김진우 씨가 실제로 가족 기업인 그 ES 아니엔딩가요? 예. 최은순 그 뭐 가족 기업 부동산을 부동산 회사 양평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그런 이제 그 외부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하고 사실상 이제 김진우 씨가 그 가족 기업들을 가족 패밀리의 총수가 된 게 아닌가. 지하 재벌 회장 됐어 완전히. 야, 얘 하여튼 윤석열 정권에서 빼먹을 대로 다 빼먹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대. 이 사람들은 아무런 네.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 없는 네. 사람 특히 최은순 뭐 네, 그렇죠. 정대태 선생하고 이제 네. 회장님하고 여러 번. 야, 제 기가 차고 그러시는데 네. 최은순 이 양반은 말이야. 그러니까 정권은 위안하고 돈은. 무한하다. 그거 아는 거겠지. 네, 그러니까 해외에 돈 빼돌리고 있을 테고 안 봐도 네. 뻔하지 뭐. 네.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고. 네. 걸리면은. 어? 네. 변 대표님 뭐 하신 말씀 없으세요?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윤석열의 부친 윤기증 교수가 네, 돌아가셨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며느리 이쪽 좀 쳐야 되겠다 해서. 움직이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살아계셨으면은 좀 뭐 정리하지 않았을까.
윤기준 교수의 힘을 가지고 김건희 씨를 친다고 불쌍해 보이는데. 아니 그래서 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이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뭐 의혹입니다만 저희가 뭐 저희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니까 수사를 못 하지만. 아니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면 터지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임계점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임계점 자체가 높아진 것 같아요. 검찰 정보이다 보니까. 이건 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임기 3년 이대로 채운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김건희 씨 자체가 눈치를 보지 않고 조심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백 디올 사건이나 아니 이거 굉장히 힘들게 결국 검찰에서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또 2024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또 받아먹었어요, 뭐? 네, 올해 5월 달에 그 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출품된 한옥 있잖아요. 네, 네. 한옥 출품을 그걸 그대로 대통령 관저로 지금 단짝 옮겨왔어요. 대통령 관저에 그 한옥을 심어놨는데,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가서 한옥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우리 관저로 옮겨놨으면 좋겠네. 이제 이런 바람으로 실제로 관저 가지고 옮겨졌어요. 올 5월 달에. 그런데 그 한옥 그 조립식 가옥인데 그게 한 8천만 원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돈을 지금 제대로 지급하고 관저에 가져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사 한옥 그 조립식 가옥을 관저로 옮겨주는데 했었던 그 건설업체가 그 앞서 가지고 그 외국인 청을 설립하는 한 300억 정도의 큰 공사를 따내요. 이게 이제 전주에 있는 그 지방 기업인들 그걸 따내는데 그 대가로 아마 납품을 받았는데 아이다.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거의 그것도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명품백 디올보다도 훨씬 더 큰 지금. 그래서 여러 번 만나줬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지금 그게 좀 국회에서 지금 어제 그제 굉장히 시끌시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한 번도 그 이 처음에는 검사 권력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력을 주고 있는데 이 검사 권력을 가지고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했었던 건 다 갖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도 그 자기가 다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는 대통령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는 그리고 그 김건희 씨의 성정이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을 결국은 말아먹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그림을 좋아한다면 지금 그건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게 세관설도 네. 이게 뭐야 서울공항도 세관원들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야. 근데 네. 외국 갔다 올 때, 네. 네. 이거는 뭐 박선원 의원이 그냥 분석한 건데, 네. 해외에 뭐. 이렇게 자주 나갔겠냐. 네. 어? 그, 갖고 들어올 때 거기다가 그 네. 총만 갖고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했던 것보다도 결국 뭐 돈 되는 자산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갖다 놓으면 좀 돈 좀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새가 나와 또 좀 잘 좀 알아야 되고 뭐 네.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돌아. 네. 아. 변희 대표님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정권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제가 그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제 네. 이슈 하나 뭐 전해드리면은 진중권이 동양대로 지금 복직 교수가 됐어요. 네. 최성애 씨가 이미 총장으로 복직을 했는데 이 사람 다시 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둘이. 근데 이 사람들이 동양대학으로. 동양대에서 문제제기했던 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지고 네. 엄청 질렀는데 사실 별달리 증거 없이 그냥 질렀습니다 위조. 예. 근데 그러다가 최성애 총장의 학위가 가짜가 드러나가지고 쫓겨나고 그 라인에 섰던 진중권은 박사학위도 없고 석사학위 표절 논란이 있어서 그때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예 정리 안 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동양대. 예. 그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동양대 전임 총장을 사학진흥재단이라는 정말 엄청난 이제 이 돈을 움직이는 그 이사장 자리에 동양대 전임 총장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최성애 씨는 이 동양대 재단의 이제 이 실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최성애 측근이 사학재단 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앉은 겁니다. 거기다 앉혀놓고 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양대를 장악한 게 아니라 사학계를 진중권 최성애가 다 장악하고 거의 들어가서 또 안에 틀고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중권의 논문 표절을 내가 10년 전에 제가 잡아가지고 맞아요. 서울대로 넣었는데 서울대 미학과에다 넣어버리니까 이제 저도 미학과고 진중권 미학과니까 야 덮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어. 이번에 내가 도양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재직하고 있는 데다가. 근데 도양대가 검증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그거는 이제 뭐 상관없는데. 네. 진중권의 그 페북에 그 허접한 글을 받아 쓰는 기자들이. 진중권 표절 자료까지 다 올린 거는 단 한 명도 안 쓰고 있다, 기사를. 다 한 명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만 지금 그 마각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최은순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나오는 것 같아요. 김건희는 네. 특공대장이고, 네. 결국 최은순이다, 오랫동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윤석열 인사의 특징이 검찰만 안 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자기 술친구, 만났던 사람. 아니 그 진중권도 김건희계예요, 김건희계. 어, 그 네, 윤석열과 별 관계가 없어요, 진중권이. 사실상 패밀리를 만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학 쪽에서 아마 또 한 판 벌일 겁니다, 이렇게 한 저렇게. 충암고, 뭐 자기가 잘 알았던 사람, 술친구, 뭐 20년 친구. 아니 오늘 친구. 오늘 진중권이가 자기가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대요. 의사라고 의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김건희가 좀 힘들겠지만 뭐 알아보겠다. 이 얘기를 또 진중권이. 아니 진중권이는 김건희한테 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자기 김건희 이 오른팔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 연구자들한테 물어봐야겠어. 이런 식의 어떤 그 네. 인적 네트워크로 돼 있는 사적 카르텔이 있었나 이게 그 누군가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예. 그 루마니아 독재자 그 차우체스크. 차우체스크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예. 그 부인이 사실은 더 거기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원래 그 화학 박사인 걸 받았는데 그것도 네. 그러니까 가짜래요? 가짜라는 거예요. 화학 박사가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 CO2 있잖아요. 네네. 이 CO2를 코트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코트.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유지? 똑같네 유지하고. 네, 멤버 유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별명이 코트 부인이에요. 코트 부인. 그리고 결국. 온갖 이제 그 전행을 저지르면서 차우체스하고 함께 처형이 됐죠. 네. 코트 부인. 네. 우리가 멤버 유지 그 부인도 역시 저는 뭐 비슷한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독재자들을 우리가 용납했던 그 우리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맞아요. 김건희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했던 게 이멜다. 필리핀의 이멜다. 이멜다. 이멜다가 이제 뭐 하이 1만 뭐 3천 켤레 해가지고 모아놓고 했는데 쫓겨났잖아요. 네. 근데 이멜다 또 아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또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참 그 요즘에 민주주의에 대한 그 회의론이 많이 나오니까 포스트 권위주의, 포스트 민주주의론이 네. 있거든요. 실제로 네, 네, 네. 제가 좀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윤석열이 등장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뭐 반동이다 뭐 얘기 나는데 이 권위주의를 그 겪은 국가 네. 식민지에서 그 세력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이게 발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더 추악하게 발응하고 있어요. 네. 더 역대급으로 발응하고 있어요. 이게 네. 지금.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예. 검찰 정권이 잡은 사례가 찾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검사 출신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네.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면 남을 수사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으며 대통령 네. 어떻게 할지 뻔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검사 출신들은 사실 대통령 되는 게 아닌데 네. 검찰총장 출신이 검사 세력, 그것도 범죄를 저지른 세력과 함께 이 집권한 사례가 없는데 이건 한국의 좀 특수한 사례 같아요. 한국이 민주화를 겪으면서 네. 중정하고 경찰공화, 아까 중정 경찰공화문을 때려붙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했던 역할을 검사들이 그냥 가져왔는데 이 검사 권력은 아무도 감시 안 하고 좌가 잡든 우가 잡든 검찰 권력을 키워서 악용하다가 검사들이 나를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 국제적으로 서로 별로 사례가 없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지금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500년인가 뭐 저 중조 반정이 네. 일어나고 난 뒤에 곧 있으면 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연산군이 또 이 장녹수 또 끼고 전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사리파들의 쿠데타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 네. 우리의 역사는 이런 독재자들을 사실은 그렇게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용납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볼 땐 지금은 너무 힘들고 그게 힘들긴 하지만 이게 답답하고 네. 우울증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통계에 네, 의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원내 투쟁을 좀 병행을 해야 된다. 대중 투쟁을 해야 돼요. 대중 투쟁 해야 대중 투쟁 해야지 이재명 네.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과거 DJ처럼
그 앞에 나서야 돼요. 가운데 면은. 네. 국회는 이제 돌아가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하고 광장민주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서로 같이 갈 수 있어요.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고. 누가 좀 나가줘야지. 과거에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나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네. 일단 누구 희생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좀 그러한 점은 지금 뭐야. 이게 좀 후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보당이 뭐 나서겠다 그러면 진보당 혼자 갖고 제가 뭐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네. 나서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변 네. 대표님 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바쁘실 텐데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우리 방송 마칠까 합니다. 예. 저는 참 이게 답답한 게 네. 이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범죄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나오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어려운 거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범죄를 정확히 특정해라는 거. 수사기관도 아닌 사람들에게. 근데 네. 어쨌든 저는 8년 동안 태블릿 조작이라는 범죄는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어요. 네. 특검 제4팀에서 누가 주도했는지 모를 뿐이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 있는 팀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장수영의 위증교사를 시켰다는 그 완벽한 범죄 증거를 만들었는데도 네. 민주당이 법사위가 이걸 지금 들고 있으면서 감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난 정말 민주당 법사위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때문에 지금 우울증 걸리고 쓰러져 있는데 아 윤석열은 범죄를 들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감출 거며 당신들이 감춘다고 이 범죄가 덮어지냐 아니 제가 목숨 걸어서 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저는 참 무능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하다 민주당 법사위가 그리고 네. 지지층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지층들이 진짜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아우성 치는데 일단 확보된 거라도 가지고 치면서 또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 문제 때문에, 뭐, 박근혜 관련 수사에서 범죄는 덮어버리겠다. 나중에 정말 민주당 천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강 기자님하고 변 대표님 모시니까 바쁘실 때 나와줘서 감사하고, 뭐, 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뭔가 진지한 토크도 할 수 있고. 저도 오랜만에 뭐, 변희재 대표 만나서 얘기하니까. 예. 네. 추후에 한번 또 사건 벌어지면 그러면 한번 모셔서 뭐 좀 분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고 또 관계자님 취재하신 부분에 대한 네네.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 뉴탐사에서 하시지만 언론에서 워낙 안 받아주니까 그렇죠. 아예 안 써. 허닝개발 문제도 그거 써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야. 그럼요. 그런 거 저희가 또 좀 미역하나마 헬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제가 클로징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